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제가 뭐 밀고 들어왔나요? 뭘 밀고 들어왔습니까? 뭐 앞에 뭐가 있었나요? 밀고 들어가게? 저는 여사의 아주 친절한 접견 일시 장소 그리고 비서의 친절한 추가 안내를 예. 받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서 1차 접견 때는 2시간 40분 동안 접견을 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서 예. 제2부속실, 특별관찰실, 민정수석실 이것을 없애고 그것이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김건희가 마음껏 선물 받고 뇌물 받고 청탁 받고 본인도 인사개입 입공개입을 했던 건데 예. 그러면 간첩에 의하여 덫에 빠진 사람에게만 사과 요구를 하는 게 그게 공정한 일이냐. 일단 덫을 놨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짐승이니까 덫을 놓게. 그러면 나는 사냥꾼이고 여기는 뭐 짐승입니까? 짐승은 맞네. 내일아!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밀고 들어왔나요? 뭘 밀고 들어왔습니까? 뭐 앞에 뭐가 있었나요? 밀고 들어가게? 저는 여사의 아주 친절한 접견 일시 장소 그리고 비서의 친절한 추가 안내를 예. 받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아주 좋은 다가 과일, 차, 음료, 빵까지 잘 차려놓은 걸 대접받으면서 1차 접견 때는 2시간 40분 동안 접견을 했고 2차 접견 때는 뭐 한 3, 40분 접견을 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서 예. 제2부속실, 특별관찰실, 민정수석실 이것을 없애고 그것이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김건희가 마음껏 선물 받고 뇌물 받고 청탁받고 본인도 인사개입, 입공개입을 했던 건데 예. 만약에 이게 작동이 된다면 이 세 기구가 역대 어느 정부처럼 작동이 됐다면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이 있었다 한들 최 목사 사건은 발생했을 거라고 지금 대변을 예. 늘어놓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2부속실의 부속실장, 비서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다 거기서 다 판가름을 하고 접견 일지 다 쓰고 그다음에 접견하는 목적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사가 나오면 복장까지도 다 관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내가 들어가니까 냉수 달라고 그랬더니 쌍화차 가져와라 이렇게 비서한테 그러는 것처럼 이게 영부인이 어디 이럽니까? 그냥 영부인은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야. 비서들이 알아서 다 다가오를 내놓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요즘 건강관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야. 예. 앉자마자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 제가 우리가 텔레비 나오고 이렇게 정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부터 그냥 딱 물어보는 거야. 그냥 완전히 뭐 자기 정치지 뭐.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예. 김건희 여사한테 다 이름하고 맡겨놓은 거예요. 다 신경을 안 써. 예. 그런 가운데 권력이 이원화된 거지. 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이원화됐고 이원화된 것도 아니에요. 이원화만 됐어도 괜찮아. 예. 그냥 아바타같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런 퍼포먼스 의전적인 것만 대통령의 위치에서 하는 거고 예. 그 막후의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가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첩에 의하여 덫에 빠진 사람에게만 사과 요구를 하는 게 그게 공정한 일이냐. 일단 덫을 놨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짐승이니까 덫을 놓게. 그러면 나는 사냥꾼이고 저기는 뭐 짐승입니까? 짐승은 맞네.